지금은 유튜브 세상입니다. 유튜브 세상. 저도 여러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라는 걸 하기 전에는 네이버 블로그라는 걸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라는 시장에서 유튜브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 과도기쯤에 저도 한 5년 정도를 광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는 그 흔적으로 그 영향으로 그래도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그냥 유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무당노릇을 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30년이 넘었지만 네이버 블로그 하던 시절에 그때도 20년 이상 넘은 경력으로 소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고 제가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 저도 누군가가 제가 전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30년 전에는 유튜브도 네이버 블로그도 없었고 제가 컴퓨터도 할 줄도 몰랐고 그때는 저도 금전도 많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제가 직접 손으로 전단지를 손으로 써서 복사집에 가서 복사해서 그걸 지나가는 전봇대나 벽 같은 데 붙이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제가 직접 명함을 파서 새벽에 자동차에다 꽂고 다니고 가게마다 문마다 붙이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도 여러분들 보다시피 제가 저 정선생은 정대감은 언제 잠을 자나 그럴 것처럼 제가 낮에는 손님 보고 때때로 굿하고 아무리 시간이 늦고 제가 힘들어도 제가 반드시 유튜브를 한 편 정도는 찍고 잠을 자야지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 해소도 있지만 저 역시도 이것이 홍보입니다. 물론 무당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고 유튜브를 많이 찍어도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세상에서도 여러분들도 유튜브라는 채널을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손님은 많고 유튜브로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무당 같지 않고 이 사람은 홍보빨이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무당이고 무당이 될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대중들은 그 구분하는 눈이 많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홍보빨이라도 물론 저는 그렇게 유튜브만 열심히 해서 홍보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무당이 아니라 사기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점을 잘 봐도 내가 점을 보는 걸 알아야 되니까 내가 누군가가 점을 보는 걸 알아야 되니까 홍보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도 지금은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저도 지금 큰 길가에 간판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놨는데 저 간판을 보고 오시는 손님들은 한 달에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입소문에 그 입소문에는 한 30% 되고 저도 다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금 15년 전에 하던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무당은 점을 잘 봐야 되고 그 점을 아무리 잘 봐도 유튜브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진딸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부지런한 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워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반드시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카페 어떤 활동도 여러분이 도전만 해보고 한 달만 노력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첫 시작이 어려워요. 첫 시작이 어렵고 이걸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로 지독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정대감은 저거 잠도 안 자나 어떻게 저렇게 맨날 찍지. 근데 저 여러분들도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굉장히 피로에 쩌들고 굉장히 아픈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제가 요즘에 수업도 진행하랴 수업을 해보면 4시간 정도 하잖아요. 4시간을 하는데 저는 이 학생들 10명 이상 앉아있어도 그 10명 학생들보다 더 목소리를 크게 질립니다. 그래서 목이 지금 남아날지도 않는데도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한 편 두 편 영상을 찍는 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해드리지 못하는 면도 있고 다
하나하나 일일이 댓글 가지고 안 되는 면도 있지만 저 역시도 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튜브는 필수고 유튜브만 해가지고 유튜브 빨로만 하는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점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내가 점을 잘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에는 반드시 유튜브를 좀 해줘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불려간다 못 불려간다 내가 앉아서 왜 나는 손님이 없나를 따지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